습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나가셔야 돼요. 앉으면은 옳지하고 엎어주고, 앉았을 때 엎드려도 옳지하고 엎어주고, 그치? 코 닦아 대면은 옳지하고 엎어주고요. 사료를 손에 쥔 상태에서 팔 올리면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옳지. 그래서 강아지의 행동을 가르칠 때는 뭔가 내가 말을, 단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옳지. 그래서 어렸을 때 의미 없이 밥을 주게 되면은 먹고 나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옳지 하고 멀토를 주면서 두뇌 개발을 계속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숑 아이들이 흥분지수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견종에 비해서 지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애들 되게 산만해져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옳지 먹어주고, 옳지 먹어주고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지 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볼게요. 또 뒤로, 이렇게 뒤로 가는 행동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뒤로 하면은 그때 그 순간 바로 옳지 하고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발을 또 올렸을 때도 먹을 걸 주는 거고요. 근데 보호자님이 아까 전에 식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료를 안 먹었으면은 이런 교육이 되어가 안 되죠. 그래서 먹을 거를 이용해서 보호자님하고 반려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어미개가 물어주듯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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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옳지. 이거 한번 제대로 물어주면은 소리 많은 거 다 알아요. 옳지.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산만해. 이거를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과도한 도파민 상승으로 인한 ADHD를 보는 거예요.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발달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흥분지수가 높고 산만한 아이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동놀이나 터보놀이 같은 거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아, 동놀이나 어떤 거? 터보놀이. 그리고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사전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상한다. 그냥 이것만 가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시기 때, 그러니까 2개월 된 강아지들한테는 그냥 지시어를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먹가를 계속 칭찬하고. 옳지, 쉬고 이거 좀 같이. 옳지. 빵,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배를 만져주면서 빵 이렇게 하시고 싶어요. 옳지.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주세요.